자, 이번엔 좀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입력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R2라는 부분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R2가 C에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V아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형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먼저 C랑 R이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전체 네트워크의 임피던스를,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볼티지 디바이딩을 사용하는 거죠. 이때 봅시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ZEQ, 전체 임피던스, 아니 이게 요 부분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라는 임피던스와 R2라는 임피던스가 서로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C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요게 이제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되겠고, 요걸 좀더 나타내면 SCR2 플러스 1분의 R2, 요게 이퀴벌런트 임피던스가 되죠. 요 부분에. 자, 이것과 R1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볼테지 디바이딩 하는 거니까 Vout은 Vin의 R1 플러스 Z 분의 Z, EQ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VI 곱하기 R1 플러스 SR2C 플러스 1분의 R2 분의 SR2C 플러스 1분의 R2.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이니까 곱해주면은, 자, 어떻게 되냐. VI에 R1에 SR2C 플러스 1 플러스 R2 분의 R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SR1 R2C 플러스 R1, 어이구, 다시 V1에 R1 R2 SC 플러스 R1 플러스 R2 분의 R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음부터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얘가 S분의 VI이기 때문에 곱해서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한 다음에 inverse Laplace transform 하면 되겠죠.